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잘 보내셨나요? 일본은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아이들 겨울방학과 신년 연휴까지 겹쳐서 저 역시 정신없이 보냈는데요. 명절이라 맛있는 음식도 많고 모임이나 외식도 잦은 연말연시. 한숨 돌리고 보니 뱃살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정말 미루고 미뤄왔던 관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다이어트를 도와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오트밀. 이제부터 몇 번에 걸쳐 영상으로 오트밀 효과와 다양하고 맛있는 오트밀 레시피를 소개할 건데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역시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난다는 분들, 이제 걱정 마세요. 오트밀을 밥처럼 만들면 된답니다. 특히 먹으면 먹은 만큼 살찌는 40대 이상인 분들 꼭 주목해주세요. 자, 그럼 오트밀은 어떤 종류로 구입해야 할까? 오트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롤드 오트라고 납작하게 눌러 만든 것을 추천합니다. 오트밀 밥을 만들려면 되도록 오트밀 입자가 크고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좋아요. 저는 입자 크기가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오트밀을 레시피에 따라 나눌 수도 있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트밀 밥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입자가 큰 롤드 오트를 준비하고 저울에 1인분 30g을 달아줍니다. 1인분의 오트밀을 전자레인지 가능하고 바닥이 넓적한 그릇에 담아 물 70에서 100ml 정도 부어 물이 잘 흡수될 수 있게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뚜껑이나 랩을 씌우지 않고 전자레인지 600W에 1분 20초. 오트밀밥 완성입니다. 처음보다 오트밀이 잘 퍼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간단히 오트밀밥이 완성되면 평상시 식단에 밥 대신 오트밀 밥으로 대신하기만 해도 칼로리 50% 낮추고요. 당분 3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밥만 오트밀 밥. 무엇보다 다이어트를 위해 따로 식단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만큼 쉽고 간편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단이랍니다. 오트밀 밥은 처음엔 식감이 까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꼭꼭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한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또한 이렇게 오트밀을 밥으로 변신시킴으로써 한식, 중식, 일식 등 여러 요리와도 잘 어울려 질리지 않고 식단을 계속할 수 있답니다. 그 밖에도 오트밀 밥을 먹어본 감성을 정리하면요.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이 없이 아침 공복에도 속이 편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배고픔으로 착각해 과식하거나 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또 꼭꼭 씹어야 하는 오트밀의 특성상 다른 다이어트 대용 식품보다 포만감, 만족감이 월등히 높아요. 물론 쾌변 보장하고요. 변 냄새도 훨씬 약해요. 단 초반에는 방구가 뿡뿡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거기에 앞으로 소개할 간편하고 먹기 좋은 레시피로 다이어트가 괴롭지 않아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그럼 다음 편에 맛있는 오트밀 레시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